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 문화쿡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이정자 선생님의 새 에세이집 뜸들이다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이정자 선생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을 들여다본 이야기 에세이집 뜸들이다 중에는 역시 먹거리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잔치국수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도전할 잔치국수는 에세이집 뜸들이다 중에 나오는 수필 잔치국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잔치국수, 수필 잔치국수의 이야기를 대강 말씀드리자면 3월 하순 어느 날 이정자 선생님께서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니 집에 들리셨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보니까 일요일 저녁에서야 시골집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골집에서 이정자 선생님 댁으로 가시려고 하면 작은 소읍에서 버스를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 환승 시간이 20분 정도 조금 더 있어야 된대요. 이미 해는 졌지, 3월 하순이라고 해도 바람은 쌀쌀하지, 춥지, 20분을 어떻게 기다리나 하다가 보니까 어디선가 고소하고 구수한 멸치국물 냄새가 나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나지? 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국수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20분이라는 그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얼른 들어가서 잔치국수를 말아달라고 하셨대요. 주인 아주머니, 국수집 주인 아주머니는 열심히 국수를 말아주시고 국수집 주인 아저씨는 버스가 언제 오나 계속 망을 봐주셨다는, 그래서 국수를 다 먹고 났을 때는 딱 2분이 남았더래요. 그럼 이정자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했다고. 네, 잔치국수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료 소개를 하자면 잔치국수의 국수를 담당하고 계신 소면, 그리고 국물을 담당해 주실 여러 재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패, 그리고 잔치국수 위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고명들, 달걀, 애호박, 당근, 김. 고명으로 올라갈 채소 손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칼질이 위험해 보일 수 있으니.
지금이다. 잔치국수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삼복도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도 불 앞에서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했는데요. 이정재 선생님의 에세이집 뜸들이다 중 잔치국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진짜 잔치국수에는 고향 같은 향수가 있다.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허투루 육수를 만들지 않는다. 저는 다시팩을 썼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만드는 이는 정성으로 땀을 흘린다. 네, 정성 가득한 이 잔치국수 살짝 국물만 맛있어요. 네. 이 잔치국수는 잔치집에서 보통 이렇게 내놓는 국수라고 해서 잔치국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린 이제 지나가는 거린에게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따뜻한 음식. 네, 이정자 선생님께서는 에세이집 뜸들이다 잔치국수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4,000원짜리 잔치국수를 먹는 것이 아닐까. 비싼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그 순박하고도 구수한 맛 속에서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리고 내 글을 읽는 누군가도 혹시 잔치국수 같은 따스한 향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쓰셨는데요. 저도 오늘 사실은 그 마음에 공감을 해서 잔치국수를 마련을 했거든요. 저희 인문TV가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잔치국수 같은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맛있게 호로록 먹겠습니다. 좋아요, 앵,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세요.